날마다 육지에서 바다로 쫓겨났고 그 후에는 평화로운 바다를 찾아 떠나다니다가 셀레베스 해까지 흘러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무런 장비를 갖추지 않고도 몇 분간 숨을 참으며 30m 아래까지 잠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이버인 저에게도 정말 부러운 능력이었습니다. 바자흐라고 해도 허용된 구역에서만 작사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손질하는 아이의 손길이 꽤 능숙하죠? 갓 잡은 물고기 몇 마리로 식사 준비는 다 된 것 같네요. 여자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연두색 반죽을 빚고 있었는데 음식은 만드는 걸까요? 궁금했습니다. 바자흐 여자들은 쌀가루와 약초가루를 함께 반죽해 놓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물에 개어 얼굴에 바릅니다. 햇빛에 그을리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이들만의 자외선 차단제인 셈입니다. 되게 시원해요. 되게 쿨하는 그런 싸한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아요. 되게 시원해요. 햇빛에 되게 뜨거울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피부 자체가 되게 샥 식는 그런 느낌. 이게 재료가 되는 약초입니다. 이제 아쉬운 작별의 시간. 셀레베스 해로 노을이 지고 바자흐들은 오늘도 바다 위에서 밤을 맞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마블섬. 이곳은 섬에 정착한 바자흐들이 살고 있는 수상 마을들입니다. 육지에 땅 한 뼘 얻지 못하고 물 위에 사는 건 어제 만난 바자흐들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집과 물 속에 뿌리 내린 나무 기둥이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능숙하게 낚시를 하는 아이들. 셀레베스 해의 얕은 바다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인류학자들은 바자흐족을 전 세계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순하고 착한 사람들로 꼽는다고 합니다. 수백 년을 바다에서 핍박을 받으며 살았어도 해적이 되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으면 외면하거나 돈을 요구하기는커녕 그저 수줍게 웃어줄 뿐입니다. 아이들은 여행자를 만나도 돈이나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만이니까요. 이 나무다리가 이곳에서는 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집과 집이 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스, 물고기! 여기다 밑에다 금을 쳐가지고 애가 뭐 길뿐해, 애가 뭐 길뿐! 지금 가금바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되게 큰 애들이. 다리 밑에 그물을 쳐서 잡은 물고기를 가두어 놓았는데요. 가슴 아프게도 멸종 위기종인 나폴레옹 피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나폴레옹 피쉬들도 있었습니다. 아빠 gustanca. Sebab ini ini tak ada banyak sekarang. So kalau boleh ini jangan tangkap bagi bagi free. Bagi laut balik. Napoleon goginen di Hong Kong이라는 가장 비싼 물고기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남획을 되게 많이 해서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 그리고 얘는 지금 내가 얘한테 저 물고기는 잡으면 안 된다고 잡으면 바다로 놔주라고 했거든요. 얘는 알았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을 따라 집에 놀러 가 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들어간 수상 가옥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잘 정리된 살림살이며 장식장까지. 물 위에 떠 있다는 것만 빼면 여느 가정집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아이만 아이. 물이 귀한 이곳에서는 비가 오면 집안의 그릇들이 빗물을 받기 위해 모두 동원됩니다. 20살이 넘은 바자흐들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요즘 바자흐 아이들은 수상 가곡에서 태어납니다. 15세기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왕국이 필리핀까지 세력을 미쳤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 길가에서 처음 만날 때부터 줄곧 아이들은 제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둘도 다 필리핀 같이. 바자흐족의 고향 필리핀 술루에서 온 이 가족은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아, 드라이버. 아, 드라이버. 운전 면허증도 있으시고. 아, 그게 저게 이제 신분증, 말레이시아 신분증. 신분증과 은행카드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바자흐들은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수카 자디 말레이시안 수카. 싱가포르 saya belum pergi lagi. Padahal daripada Johor berapa jauh ya? Tak jauh. Ini bukan air sempurna, air sini punya. 아, 이거는 지하수래요. 뭐건. 비아다 마신 시켓. 이 섬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물입니다. 아니, 민우 마사. 식수는 샘포르나까지 가서 구해오고 씻는 물은